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해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해마는 바다의 아름다운 생물 중 하나로 독특한 외모와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끄는 동물입니다. 해마는 기둥 모양의 몸과 높게 솟아오른 꼬리를 가지고 있으며 말의 머리를 닮은 형태의 다리가 있습니다. 또한 강철로 보호된 껍질과 작고 뾰족한 지느러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마는 다양한 색상과 무늬를 지니고 있어 아름다운 바다의 정원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해마의 크기는 다양하며 주로 2cm에서 35cm까지 자라는데 종류와 개체에 따라 크기가 달라집니다. 해마는 전 세계적으로 해양 생태계의 다양한 지역에서 발견됩니다. 주로 열대와 온대 해역의 바닷속에서 서식하며 산호초와 해초, 바다초, 갯벌 등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해마는 기둥 모양의 몸과 높이 솟아오른 꼬리를 특징으로 하며 느릿느릿 움직이는 독특한 행동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해마는 동물들 중에서 부모 역할이 반대로 진행되는 특이한 사례로 암컷이 수컷의 낳은 알을 배아에 품어 부화를 진행합니다. 해마는 주로 작은 물고기와 작은 무척추 동물을 먹이로 삼습니다. 그들은 강철로 보호된 껍질과 작은 무척추 동물을 통해 먹이를 잡는 데 능숙합니다. 하지만 해마는 서식지 파괴, 해양 오염, 수상 관광 등으로 인해 멸종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와 보전이 필요한 종 중 하나입니다. 해마는 독특한 외모와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과 애정을 받는 동물로서 바다의 보석과 같은 아름다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서식지와 생태계를 보호하여 해마와 같은 소중한 생물들이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